안녕하세요, 강PD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현장인데, 그때 요 완성된 모습을 제가 못 올렸어요. 찍어놨던 게 파일이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 올 봄에 그때 못했던 공사하고, 그다음 추가 조금 할게 있어서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쪽은 이렇게, 그다음에 뒤로 가는 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처음 모습이 이제 작년 거라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현장을 시작하게 돼서 오늘부터 촬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정원 공간입니다. 중공,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요만큼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저 위쪽도 여기를 소나무 제거하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단일식재, 그라스 식재를 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쪽은 정리 작업만 하려고 합니다. 뒤쪽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있던 사철나무하고 입합나무 있었는데, 입합나무 이제 이쪽으로, 건물 쪽으로 있는 가지는 다 전지 작업했고요. 그다음에 바닥은 여기 있던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검은 자갈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이쪽도 많이 이제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냥 뒷공간이었는데 분위기도 괜찮고 이쁜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쪽 공간도 마음에 듭니다, 저는. 시공했는데. 그리고 요 위에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그라스하고 이제 마타리, 그다음에 향등골, 요렇게 이제 봄이 되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원이 제일 썰렁할 시즌이에요. 이번에 저희 와서 다 잘라갖고 이렇게 있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셔서 이렇게 심플하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쪽 공간. 그리고 이제 이쪽이 메인 공간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 시공한 정원 중에 제일 모던한 정원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런 걸 싫어하신다 그래갖고, 최대한 이렇게 이쪽도 보면 모던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판석도 여기가 두 개였는데 조금 검정색이 많이 보인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 줄로 바꿨고, 저 가운데도 한줄 판석을 더 요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은, 마감은 지금 화산석이고요. 이쪽 검정색 보이는 거는 화산석 마감이고, 요거는 돌은 이제 화강암 500에 500 판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단 경계는 다 철을 이용해서 했고 도색을 했습니다. 크게 쓴 소재는 지금 그렇고요. 이쪽도 지금 겨울이라 그런데 이쪽은 조금 꽃이 있는 화단이고, 이쪽 정원에는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꽃들로 쭉 심어져 있어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아래는 지금 보이시는 게 맹문동이에요. 그래서 이쪽 검정색하고 뒤에 회색하고 이렇게 맹문동, 이제 나중에 보라색 꽃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맹문동 이렇게 심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뒤쪽으로 라임라이트랑 리틀라임을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잘라놓은 상태고, 이제 여기서 봄에 새순이 터서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이쪽은 작약들이 쭉 있고요. 저기 지금 나무 한 그루 있는 거는 가느님 라일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은사초랑 꽁에비름, 그다음에 이건 두메부추고요. 그래서 여기는 식재가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도 잔디밭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실 텐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서 저집 안에서 볼때 약간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요 철을 보시면
아래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평평한 잔디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잔디밭은 저희가 밟고 그런 잔디밭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요. 이제 서서 보면 이렇게 올랐다 내려가기. 그리고 지금 입기정원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요 망은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새들이 와서 다 쫀다 그래갖고 망을 쳐놨어요. 우선 그래서 입기가 지금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파릇파릇합니다. 여기는 뭐 입기하고 고사리하고 그늘식재 위주로 했고요. 겨울을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그리고 가운데는 단풍나무 수형 작은 걸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올해 첫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공한 현장 중에 제일 모던하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모던한 현장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봄에 작년에 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잠깐 찍었고요. 오늘은 그럼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